지금 시각 6시 17분 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명태균 씨가 재작년 서울 서초갑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을 위해 당내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조은희 의원은 허무 맹랑한 소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신용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선 서초구청장 출신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2022년 3월 대선과 같이 치러진 서초갑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민주당은 재보궐선거 뒤 명 씨가 자신이 조 의원 당선에 기여했다고 지인에게 말하는 내용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아마 조은희 전화 왔더라고. 지인 알잖아. 한 1년 반 전에 내가 봤으니까. 저 조은희도 만들어주셨고 김영선도 만들었으니까 명 대표님은 이제 영남의 황태자십니다. 명 대표님이 다 했잖아요. 이에 앞서 명 씨가 국민의힘 후보자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문항 수정을 지시한 정황이 담긴 녹취도 공개했습니다. 설문지 내용 수정해야 됩니다. 과반이 아니면 결선 투표 갈 거 아니에요. 네. 그 만약 결선 투표 가면 조은희하고 이혜훈 그렇게 했을 때 누구를 지지하느냐. 그 문항을 하나 더 집어넣고요. 명 씨가 당시 여론조사에 쓰인 당원 안심번호 출처가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언급하는 내용도 녹취에 담겼습니다. 그건 나중에 만지면 되잖아, 문제가 되면. 후보한테 쓰라고 하면 되지. 그 조은인데. 민주당은 명 씨가 경선 이틀 전 조 의원에게 유리한 책임당원 여론조사를 했고 경선에 개입한 정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조 의원 남편이 대표로 있는 로펌이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 2심 재판을 수임해 무죄를 받았는데 명 씨가 일종의 성공보수로 유리한 여론조사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남편은 최 씨 재판 수임이나 변호에 관여한 적이 없다며 허무 맹랑한 소설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또 명 씨가 2022년 2월 8일에 ARS 조사를 제안했지만 이틀 뒤가 경선이라 실익이 없다고 생각해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BS 신용일입니다.